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정입니다. 제가 이 집에 이사 온 지가 이제 2년쯤 지났습니다. 제가 방송하는 시스템 공개를 매년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 같은 경우는 저쪽 벤치마크 방 꾸며놓은 쪽에 제가 방송 시스템을 해놨었고 두 번째 공개는 여기가 작은 방입니다. 큰 방 여기에 방송 시스템을 옆에 꾸며놓고 그때는 여기 센터에 있는 상태로 거꾸로 있었죠 시스템이. 이렇게 있는 시스템이었었고 지금은 벽 쪽을 바라보는 시스템. 제가 원래는 사무실을 구할 생각이었어요. 사무실에 벤치방, 창고, 녹화방을 싸그리 다 옮긴 다음에 합방을 할 만한 공간 있죠. 그런 공간을 비게 되는 방에다가 꾸미려고 했었는데 사무실 구하는 계획 자체가 조금 어그러지면서 이제 미래 계획도 살짝 좀 안 좋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합방을 할 그 공간을 꾸며야 되는데 꾸밀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어떻게 되냐 정말 머리를 굴리다가 대만 컴퓨텍스 갔을 때 생방을 하면서 이제 시청자들과 논의를 해본 결과 지금 제 자는 방이 쓸데없이 공간이 크다. 침대 두 개가 차지하는 공간이 너무 과하게 크기 때문에 침대를 하나를 갖다 팔던 채에서 처분을 해버리고 침대 하나만 놔둔 상태로 이 친구와 같이 이제 녹화방을 그냥 합쳐버리죠. 여기에 그럼 이제 침대 자체를 저기 지금 녹화방 셋업된 대로 옮기고 그러면 여기에 녹화방과 제 방송하는 셋업을 두고 거기 옆에 추가로 뭐 게임할 수 있는 공간 하나를 더 만들어서 이제 두 명이서 게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어차피 합방 같은 거 할 때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 공간 자체가 워낙 넓기 때문에 선정리나 이런 것도 좀 너무 지금은 빡빡하거든요. 좀 널널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대공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상으로만 그려가지고 대략해서 해놨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했는데 뭔가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게 될 수도 있긴 한데 일단 해보고 나중에 뭐 고치면 되니까. 송도에 제가 살 때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도 방송 셋업, 녹화 셋업, 합방할 수 있는 셋업까지 해가지고 그때 눈쟁 PC방에서 셋업 자체를 해놓고 진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방보다 이 방이 크거든요. 거기서도 그렇게 진행을 했었으니까 여기서는 충분히 더 널널하게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옮기고 뭐다? 약간 눈쟁 PC방 2차 오픈 여러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섭외를 조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되고 나서 컨텐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공사. 옮길 수 있을까요? 저 혼자도 옮겼는데요. 아 그래요? 좀 괴력이 세시네요. 생각보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넓네. 더 땡겨야 되지 않을까 일로? 근데 그래서 제가 안 넓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밀면은 저기가 엄청 좁아져서 여기 더 좁히면은 옆에 공간이 안 나오겠다. 근데 진짜 합방용 셋업까지 못 놓겠네. 아 생각보다 공간이 안 넓네. 이게 최대한 아닐까요? 그래도 뒤로 빼는 자리는 놔둬야죠. 이게 사실상 최대한이죠. 왜냐면 저만 할 게 아니니까. 친구야 조금만 비켜줄래? 나 생각 좀 하게. 옆에 컴퓨터를 놓으려면은 과시 같이 하는 거를 못 하겠는데 일단은 갖고 들어와 보죠. 오. 오 들어오구만.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 안 될 것 같아서 가지고. 뭐야 작네? 굉장히 자는 방만 깨끗하네요. 잘 때는 심신의 안정을. 여기만 저희 집입니다. 지금은 여기만 저희 집이에요. 그 바퀴는 우리 집 아니에요. 거기 지금 바퀴 따라라라따. 와씨 아 기드럽네. 와 잘 수는 있게 됐다. 빅프로젝트한테 사시면 되겠네요. 그 집에 짐을 늘리고 싶지는 않아요. 아니면 벽걸이 저 TV를 에일리님한테 선물을 하나 받았거든요. 방문 세팅 갔다가 안 달린다고 TV를 갖고 가라고 하셔가지고 에? TV를요? 집이 요만한 거를 주셨어요. 근데 그게 벽걸이 되는 거라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눈쟁이 집이면 OLED가 달려있어야 돼. 이런 어두운 방에서는 OLED TV를 달아야 그러니까 LG 광고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된다. 여기 사실 분 겁니다. LG 연락주세요. 그럼 여기는 됐으니까 이제 쭉 가면 돼요. 저희 이제 메인 뭐 여기 치우는 거야 뭐 나중에 하면 되고. 와 야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많다. 와 나 혼자라 할 것 같아. 나 이거 스피커랑 다 치워버리고 싶다. 야 이 스피커가 비싸니까 너무 크다. 예, 여러분 이 선 정리를 제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고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게 장비가 계속 뺐다 꼽았다 뺐다 꼽았다 하면서 막 추가되다 보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왜 이것도 경준이한테 보내버려. 네, 다 짬대로 보세요. 다 보내버려 그냥. 아니 아니요 서비스 짬이라뇨. 하하 전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랍니다.
그래도 여기를 통과할 공간은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 원컵으로 아니야. 또 후회하려고 그래, 희준아? 제가 저번에 원컵을 한번 바꿨었거든요. 일주일 만에 다시 두 컵으로 바꿨어요. 원컵이 훨씬 깔끔하거든요. 근데 오류가 존나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오류가 많으면 게임컵은 게임을 계속 껐다 켰다 하니까 오류가 많으면 그냥 게임컵만 껐다 켜면 되는데. 근데 그게 문제예요. 아니, 너무 이사 막혼 사람처럼 돼버렸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일단 지금 구조 자체가, 와, 개잘 그렸다. 와, 진짜 개잘 그렸다. 지금 도식도 개 기가 막혀요 지금. 와, 이거 우리 집 한번 와본 사람이 와 눈정이 개짠다고 말할 겁니다. 이거 개잘 그렸어요. 어찌 모르겠어요? 아니, 누가 봐도 여기 거실 TV 있고, 여기 소파 있고, 여기 에어컨 있고, 식탁 야무지죠? 아일랜드 식탁.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와, 어떻게 이렇게 그럴 수가 있냐. 여기다가 원래 침대가 이렇게 있었고, 컴퓨터 방송이 이렇게 셋업이 돼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쪼갰죠? 여기 녹화 테이블, 카메라, 조명. 여기 조명 하나 더 넣을 거고, 게임 테이블, 의자. 이렇게 됐어요 지금. 여기 흡음판 여기도 흡음판. 중문에다가 뭐 좀 이렇게 막는 거 설치해야 될 것 같고. 아, 근데 원래는 제가 계획이 뭐였냐면 PC 셋업을 하나 더 놓을까 했는데, 이런 데 하나 더 나와가지고 합방용으로 게임 셋업을 하나 더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컴퓨터가 치워져야 돼요. 책상을 어떻게 할까 고민인데, 녹화 여기 셋업에다가 이동식으로 그냥 모니터 한 개랑 키보드랑 마우스를 놓을 수 있는 이동식 환경을 만드는 게 어떨까. 여기 본체는 밑에 두고 그런 식으로 셋업을 하면은 그나마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모니터 함 달아가지고 모니터를 옆으로 돌렸다가 게임할 때는 다시 이쪽으로 돌렸다가, 약간 그런 식으로. 근데 이 뒤에를 어떻게 꾸며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뒤에를 제가 원래 이렇게 깔끔한 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셋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뭔가 좀 어떻게 꾸며야 될지 좀 감이 안 잡힘. 생각보다 여기 거리가 여기밖에 안 돼요. 좀 좁아요. 그래서 CLC으로 해도 사람한테 비침. 천장에다가 스트립을 설치해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리는 거는 어떨까 싶기도 하고. 어피터 조명 달라고 해. 이 새로 나온 거 달아가지고 그냥, 어? 이거 인피니발. 근데 이거 너무 비싸. 아니, 뭐 하나 가격이 몇십만 원임? 간지는 개간지 나는데 하나 가격이 너무 비싸. 뭐, 왜? 네, 올라오게? 네, 여러분, 작업이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그렇죠. 왜냐면 정리도 다 해야 되고. 지금 저 있는 선들을 보니까 원래 벽 쪽에 박혀있어서 선이 잘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기분이 많이 나쁘긴 했는데, 그래도 뭐 대충 쓰지라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 선을 보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선을 가위로 막 잘라버리고 싶다는 이런 지금 욕망이 막 가득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하는 일 자체가 투컴을 어쩔 수 없이 써야 됩니다. 사실상 원컴은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못 쓴다가 제 결론입니다. 이때까지 방송을 지금 몇 년 동안 정말 많이 했잖아요. 방송 세팅도 사실상 저 따라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국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그냥 입장에서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데, 아, 진짜 어떻게 더 줄여야 될지 고민이에요. 스피커 갖다 버리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영상 검수도 하고 해야 되니까, 영상 검수할 때 소리 밸런스가 저거 기준으로 항상 맞춰놓고 밸런스 검수를 한단 말이에요. 다른 스피커로 검수했다가 나중에 유튜브 올라가면 소리 밸런스 막 뒤틀려 있는 애들 나와가지고. 그래서 레퍼런스 셋업을 해두고 쓰는 거긴 한데, 솔직히 저 스피커가 진짜 에러라고 생각하긴 해요. 고민이긴 합니다.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좀 찾는 게 좋지 않나. 많은 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쓰다 보니까 느낌.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선 정리는 당장 해야겠네. 이번 주 안에 선 정리는 좀 어느 정도 좀 끝내는 걸로 하고, 스피커도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 스피커 때문에 그 심리적인 게 있거든요. 공간이 너무 꽉 차 있으면 창의적인 생각이 그냥 쭉쭉 사라집니다. 그냥 뭔지 아실 거예요.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전 창의적인 업무를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미니멀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플 이즈 베스트를 조금 다시 들고 올 때도 되지 않았나. 아무튼 녹화 셋업을 방송에서도 보여줄 수 있게 셋업을 해둘 거기 때문에 나중에 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눈쟁이였고요. 다음 시간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우리 다니? 안녕. 야, 너 피곤하면 자라. 어? 자라 친구야. 나도 자야겠다 이제. 뭐 자야죠. 뭐 해요? 자야죠. 잘해줘. 저도 잘해줘.